자, 그래서 온라인 수업하는 친구들은 아직 교재를 안 펼쳤으면 시중제하고 교재부터 펼쳐 두시고요. 자, 1과 내신 대비 수업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 대학, 자, 그러니까 우리 그 교과서는 뭐 여러분도 아직 분위기 파악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교과서는 크게 어휘 파트와 표현, 대화라고도 하고요. 표현 파트.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리딩. 본문, 리딩이라고 읽기. 읽기 내용 파악.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늘 나뉘어져 있습니다. 엄마요? 작지 않나요? 담비 보여? 보여? 알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이거 스탑하면은 녹화하던 게 저거 될 때가 있어가지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설명해 가며 어휘, 표현, 문법, 리딩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표현 파트, 그러니까 일단 표현 파트를 뭐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어떻게 이제 주요한 내용, 주요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들어있는 어떤 대화가 몇 개가 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뭐 문법 같은 경우에 문법적 규칙을 배운 다음에 본격적으로 리딩 속에 그 문법이 들어있는 글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 문법 아 여기 들어있구나. 뭐 표현 파트가 리딩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것이 이렇게 요 셋이 합쳐져서 리딩 속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어휘는 수업은 끝났고요. 여러분 뭐 시험 같은 것들 뭐 내가 단어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클래스 카드 뭐 선생님이 굳이 숙제 안 내더라도 영영풀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뭐 영영풀이 속에 있었던 단어들 이런 게 하면 다른 학원 학생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중학교 졸업할 때가 되면 난 단어는 어느 정도 자신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기 주도적으로 좀 학습을 하시면 더 좋겠고요. 선생님이시 물론 신경은 쓰지만 오케이. 그다음에 표현 파트 뭐 이런 것들 문법 파트. 그래서 우리가 어휘를 했고 이제 표현에 대해서 진짜 주요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능력 표현하기라는 게 있어요. 능력 표현하기는 근데 여러분 1학년 때 만나봤어. 뭐 일단 이미 배워본 표현으로는 be good at이 있었습니다. 뭐를 잘한다라는 표현이죠. be good at 뒤에 조심해야 될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축구를 잘한다 이런 거 얘기할 때 I am good at soccer 이렇게 해도 돼. 오케이, 뭐 I를 넣어볼게요. I am good at soccer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난 축구하는 것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축구하다가 뭐예요? 그렇죠, play soccer죠. 그러면 play soccer를 여기다 집어넣고 싶으면 그냥 play soccer로 집어넣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어떻게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됩니까? 그렇죠. 동명사. 한 명은 문법적 용어를 얘기하고 한 명은 형태를 얘기했네요. 그래서 I am good at playing soccer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전치사 뒤에 이 at이 전치사죠.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되기 때문이고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이고 동사가 오고 싶다면 뭐의 형태? 동 명사의 형태를 써야 되기 때문이죠. 이걸 의미적으로 설명하면 I am good의 뜻이 나는 잘한다 그랬어. 그럼 플레이 사커는 축구하다고 플레잉 사커는 축구하는 것인데 축구하다 잘해 그래요. 축구하는 것 잘해 그랬니까? 당연하죠. 의미로 봐도 플레잉이 될 수밖에 없고 문법적으로도 전치사 뒤에 동명사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능력 표현하기 할때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뭐 이런 것들 했을 때 여기에 만약에 동사가 오고 싶다면 반드시 이렇게 동명사의 형태로 와야 된다라는 거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일단 이게 be good at이 기본이고요. be good at 하면 이제 여러분들 또뭐 선생님이 뭐 얘랑 비교하겠죠. 뭐랑 비교하겠어요? 그렇죠. be good for랑 비교하겠죠. be good for는 뭐뭐에 이롭다라는 뜻으로 뭐 예를 가지고 간단한 예문은 뭐 걷기는 건강에 좋다 이런 식으로 walking is good for health.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니까 be good for는 뭐뭐에 이롭다라는 뜻이고요. 참, be good at 반대말도 알아둬야 되겠죠. be good at의 반대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건두 가지 정도 표현이 있습니다. be good at의 반대말은 be
poor at, 그렇죠. 못한다라는 표현으로서 be poor at이라든지 또는 be bad at 이런 것들이 뭐를 잘 못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be good at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중1 때 조동사, 능력을 얘기한 조동사 can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I am good at playing soccer라는 표현이 있죠. I am good at playing soccer 가지고 좀 놀아보면, 오케이, 뭐 타자 더럽게 고치면서 자꾸 타자 치려고 그러죠. 오케이, 그래서 뭐 I am good at playing soccer 이런 표현이 있다. 그러면 이 표현은 뭐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말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I am good at playing soccer는 뭐 나는 축구하는 것을 뭐 축구하는 거니까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게 동명사라는 것을 안다라는 티를 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축구하는 것을 잘한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나는 축구하는 것을 잘한다라고 얘기해도 자기가 축구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또 뭐라고 우리말로 얘기해도 자기가 축구 잘한다는 티를 내는 걸까요? 그렇죠. 나는 축구를 잘할수 있다. 이래도 같은 표현이죠. 그러면 나는 할수 있다. I can. 그렇죠. Play soccer. 어떻게? Well, 뭐 강조하고 싶으면 very well 이래도 되겠죠. 이것도 같은 표현인 거죠. 그렇죠. I can play soccer well, very well. 됐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Can you help me? 이럴 때는 능력입니까? 그땐 요청이라고 했죠. Can I go there? 이건 또 뭐였죠? 허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청이라든지 허락일 때는 지금 얘기할 예로 못 바꿔 쓰는데 능력일 때 can은 뭐로 바꿔 쓸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I can play soccer very well은 또 뭐하고 똑같아요? I am able to play soccer well. Very well. 됐습니까? 이것도 또 똑같은 뜻이죠. I am able to play soccer very well. 그러니까 I can play soccer very well. I can play soccer well. 유엔이니까 I am able to play soccer very well. 이것도 같은 뜻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법적으로 can하고 can이 능력을 얘기할 때는 be able to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같다라는 거 살펴봤고요. 자, 다시 우리말로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축구 잘한다고 티내고 싶을 때또 뭐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오케이, 이래도 되겠죠. 좀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그렇죠. 이래도 되죠. 나는 뭐 좋은 얘기도 어색하지만 뭐 영어로 굿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영어로 하면 I am a good soccer 그렇죠. I am a good soccer player. 이래도 되는 거죠. 이것도 자기가 축구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뭐 good 대신에 뭐 great, 뭐 fantastic, 뭐 이런 것도 막 넣으면 되겠죠. 뭐 terrific 이런 것도 되겠죠. 테라픽하고 테러블은 선생님이 많이 비교해서 얘기했죠? 테라픽은 great의 뜻이라고 그랬어. 됐습니까? 이건 멋진, 훌륭한 이란 뜻이고, 테러버, 이거는 형편없는 이란 뜻이니까, 테러블하고 테라픽은 정반대되는 뜻이야. 비슷하게 생겼다고, 똑같다고 생각한, 뭐 그런 애들이 있어. 그 뜻이겠지, 막 이릅니다. 됐습니까? 테라픽은 훌륭한, 끝내준 이고요. 테러블은 형편없는 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뭐또 다른 게또 가능할 수 있을까? 뭐이 정도 할까요? 머리 아픕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책에는 뭐 이거 있네요. 이런 거 됐습니까? 일단 옆에 버튼 먼저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설명 먼저. 오케이. 어떤 능력을 표현할 때 잘한다 얘기할 때 be good at을 써서 표현할 수가 있다. 기본 표현이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또 잘한 거 물어볼 때는 What are you good at? 할 수도 있겠죠. 뭘 잘하니? What are you good at? What can you do well? 할 수도 있겠죠. What can you do well? What are you good at? 됐습니까? 그다음에 I am good at을 통해서 자신이 잘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다. 이때 at 뒤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반드시 ing 형태 동명사로 오는 것에 주의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면 학교 선생님 이제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이것들 빨리 주문 문서 쳐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했으니까. 그럼 뭐 I am good at 뭐 recycle 뭐 이렇게 얘기했다. 뭐 I am good at recycle 뭐뭐 뭐, plastic bottles 뭐 이렇게 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네. 씨. 내가 이런 거 속을 것 같아? 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나 못하는 거 얘기할 때 be poor at이나 be bad at 등을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기분 돼요. What are you good at? 자, 이것도 at 이거 빼먹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What are you good at? 뭘 잘하니? 뭐 건강이 무엇에 좋은가요? 아니 참 걷기가 무엇에 이로운가요? 할 때는 What is walking good for?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What is walking good for는 걷기가 무엇에 좋은가요?고요. What are you good at은 뭘 잘하니고요. I'm good at jumping rope. 뭘 잘한대요? 그렇죠. jumping이라는 동명사 형태가 이렇게 들어있죠. 줄넘기를 잘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다른 표현도 I'm good at writing poems. 그렇죠. 여기에 이 형태 시스 다를 잘할 순 없죠. 시스 는 것. 그래서 writing poem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are you good at? 그렇죠. What are you good at? I'm good at writing poems.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He can speak Spanish very well.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는 스페인어를 매우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긴데 He can speak French Spanish very well을 I am good at writing poems처럼 쓰면 그렇죠. I am good at speaking Spanish 이러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거꾸로 I am good at writing poems를 He can speak Spanish very well처럼 쓰면 I can write poems very well. 그렇죠. I can write poems very well. 왔다 갔다 할줄 알아야 되는 거고. 동사의 형태가 writing 됐다가 write 됐다가 이러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이니까. 됐습니까? 뭐, he can speaking.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없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he is skilled at. 저, skilled의 뜻이 능숙한이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be good at하고 똑같이 쓸수 있는 게 뭐다? be skilled at. 됐습니까? 마찬가지 전치사 at이니까 저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에 능숙하다라고 해야죠. 하다에 바이올린 연주하다에 능숙해질 수는 없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 오는 거 조심하시고요. 뭐 she can play violin very well. She is good at 뭐 playing violin, playing the violin. 뭐 악기는 더 쓰는 거 뭐, 아시죠? 그다음에 뭐 excellent는 뭐를 강조하는 느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be excellent 대신아, be good 대신아, 근데 뭐가 좀더 강하게 잘한다고 얘기하는 느낌이야? excellent가 뭐, 엄청 잘해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뭐 드로잉의 형태 이런 거 동명사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는 훌륭한 만화가다 이래도 되겠네. 그렇죠. 그는 excellent한 만화가다 이래도 되겠네. 그렇죠? He is excellent at drawing cartoons는 뭐하고 같은 표현이다? He is an excellent 그렇죠. He is an excellent cartoonist하고 같은 거죠. Excellent 만화가라는 건 여러분들 어휘할 때 살펴봤습니다. He is an excellent cartoonist. She can play the violin very well. She is skilled at playing the violin. 동사의 형태가 바뀌는 거 조심하시고요. 팝 퀴즈 조금 이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익혀야 될건 확신 표현하기랍니다. 확신 표현하기. 자, 확신 표현하는 거는 뭐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라 그것을 확신한다.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예, 문법적으로 잠깐만 먼저 얘기하면 이 that은 뭐 하는 뜻이겠다? 그렇죠.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저 완벽한 문장이 온다. that 뒤에는 주어 동사 다 있고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면 목적어도 있어야 되고 I am sure he has 안 되죠. 그렇죠. has가 타동사니까 I am sure he has dinner here 이런 식으로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완벽한 문장이 와줘야 된다. 겉 만드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I'm sure는 나는 뭐뭐라고 확신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또한 상대방에게 확신을 물어볼 땐 Are you sure that? 이런 식으로 완벽한 문장 쓰면 된단 말입니다.
I'm sure that he is a doctor.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는 누가 뭐 he is a doctor라는 거 Are you sure that he is a doctor라고 물었을 때 Yes, I'm sure that he is a doctor 뭐, 막 확신하지 못할 때는 No, I'm not sure that he is a doctor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오네요 자, certai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certain이라는 단어는 좀 깊이 파보면 조금 짜증나는 단어인데 일단 certain은 sure하고 같이 무슨 뜻이다? 확신하는 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혹시 몇번 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shall we go there? Shall we go there and watch some movie? 뭐 이랬어. 뭐 뭔가 제안했을 때, 당연히 하자 그럴 때, of course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또는 of course가 되면 요거 대신에 뭐도 쓸수 있었어요? sure도 쓸수 있었죠. 근데 가끔씩 sure 말고 뭐도 되느냐? certainly도 돼요. certainly의 뜻이 확실히 돼. 이런 뜻이군요. certainly의 뜻은 어째시니까 얘의 뜻은 확실히야. 확실히, 확실하게. 확실하게. 그럼 certainly가 확실하게 분명하게면 certain은 어떤 분명한이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I am certain 하면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었으니까 나는 확신한다가 되는 거예요. I'm certain. Are you certain? 확신하니? Are you certain that he's a doctor? Yes, I am certain that he's a doctor. 됐습니까? 그러면 certain에 대해서 이거는 예방접종입니다. 그러니까 certain에 대해서 왜좀 짜증나는 단어라고? 깊이 짜증난다기보다 좀 깊이 파봐야 될 단어라고 얘기하냐면 예방접종이니까 그냥 뭐 그런 게 있구나 좀 있다가 덜덜덜덜 배워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뭐 하거나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보호가 되죠. 어떤 탈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조금 있다가 이제 조금씩 학년이 올라가면 얘를 보고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라고 그래요. 한정적 용법. 그리고 얘를 보고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라고 합니다. 서술어가 된단 말이에요. 서술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Cert는 요렇게 쓰일 때의 뜻하고 요렇게 쓰일 때의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I am certain은 둘중 뭐가 된 거야? 1번이야, 2번이야, I'm certain. 2번이죠. 나는 확신한다니까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certain이 이렇게 사용됐을 때는 어떤 확신하는이란 뜻이란 말이야. 확신하는.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쓰였을 때는 특정한이란 뜻입니다. 특정한하고 확신하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근데 certain이 예를 들어서 certain person. 이렇게 하면 확신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특정인. 됐습니까? 예, 뭐 예방접종 알아두시고요. 조금 더 가면 이제 형용사 중에서 한정적으로만 쓰이는 애도 있고 서술적으로만 쓰이는 애도 있다. 이러면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됐습니까? 예,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할 일은 형용사가 이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 됐습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뭐 한정적이니 서술적이니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그때 아 이게 그 얘기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형용사가 이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도 필요 없고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예, 서튼에 대해서 조금 곁가지 설명 나중에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미리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예방접종 했고요. 그 다음에 confident의 뜻은 오케이 자신하는 이란 뜻입니다. 자신감 있는 I'm confident that 됐습니까? 난 that 이하라는 사실에 자신한다는데 왼쪽 저 손목을 건다 말인 거 됐습니까? I'm sure that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sure 뒤에 나오는 that은 왜 생략이 가능합니까? 그니까 그냥 뭐 이게 대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는 대신데 겉 만드는 대신데 마치 무슨 목적어는 아닙니다만 마치 무슨어처럼 쓰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대세에 대해서 무조건 겉 만드는 데서 무조건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틀렸어. 목적어로 사용될 때는 생략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겉 만드는 대신 목적어 아닐 때도 있나요? 있지. It is certain that he is a doctor. 이때는 I am certain하고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문법적으로는 달라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it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it is certain that he is a doctor 할때 it은 뭐죠? 그렇죠, 가주어죠. 그럼 얘는 목적어가 아니면 뭐야? 목적어가 아니고 그렇죠. 진 주어죠, 주어. 얘는 생략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I'm certain he is a doctor. 이렇게. 근데 요즘 또 생략하는 사람이 사실 있긴 있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아직 그렇게 가르쳐주면 안 되고요.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I know that he is a doctor는 I know he is a doctor.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왜냐면 I know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 I know가 있으면. 그러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겉만드는 데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시 생략하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게 바로 문법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목적어를 목적은 아닙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목적어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해진 거고요. 여기서 교까지 칠거 없나? 이게 왜 없지? 자, it's so cloudy. 그렇죠? 엄청 흐리 되죠? 그래서 I'm sure that It's going to rain soon. 무슨 시제예요? Be going to. 그렇죠. 미래 시제가 어떤 플랜을 얘기할 때도 있고, prediction을 얘기할 때도 있죠. 왜 플랜이에요? prediction이에요? 그렇죠. 플랜은 아니니까 prediction이죠. 그렇죠. 그럼 prediction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예상, 예측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뭔가 예상, 예측할 때 be going to를 쓸 수가 있다. It's so cloudy. 엄청 흐려. I'm sure that it's going to rain soon.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I'm sure that we will win the game. 우리 we will win the game 할 것이라 는 것을 확신해. I'm certain. 뭐. 그 다음에 It's certain that the boy broke the window. 자, 여기 대서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원래는 이게 가주어고요. 이게 진주어기 때문에 원래는 안 돼. 근데 이제 이게 대화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놨네요. 이게 겉 만드는 대신데 사실은 주어라서 생략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It's certain the boy broke the window 쓰기도 합니다. 아, 이건 가주어고 진주어고 가주어 진주어인데 이거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따지면 뭐 가주어 진주어고 얘는 지금 무슨 절이다 얘는 진주어절이죠. 근데 여기에 뭐로 바꿨을 때는 I am certain으로 바뀌었을 때는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인 거죠. 근데 뭐 지금 그거 따지는 거 아니야. 대화 파트기 때문에. 오케이, 뭐 It's certain, I'm certain 다 되고요. 그 다음에 Are you confident? 확신 아니죠. Are you confident that she can do the work? 그녀가 그 일을 할수 있다고 확신 아니. Are you sure? Are you certain about that?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주어 동사에 대해서 확신 아니가 아니고요. 앞에 누가 that은 뭐도 잡아올 수 있냐면 앞문장 전체도 잡아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문장 전체를 뭐 예를 들어서 뭐 he is a thief 이랬어. 그쵸. A가 얘기합니다. He is a thief. Thief가 뭐죠? 그렇죠. He is a thief. 그랬더니 B가 Are you sure about that? 이런 식으로. 그러면 대신 뭐 대신 온 거냐? Are you sure that he is a thief? 대신 왔는데 자, about이 어떨 때 들어가느냐? 그냥 어떤 다시 말하면 주어 동사를 확신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명사죠. 명사. 어떤 명사를 확신하다 할 때는 이 about이라는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Do you know it이야? Do you know about it이야? Do you know about it?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야. H입니다. Do you know that he is a doctor인데, Do you know about it? 이렇게 하죠. Do you know about that? 이런 식으로. 전치사 그냥 명사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뭐뭐 확신하니, 확신한다. 이렇게 할 때는 about이 필요하고요.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니, 이렇게 할 때는 여기다는 전치사 about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전치사 뒤에 뭐가 오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니까, 원칙적으로. 자, 근데 여기까지 쭉 했는데 선생님 계속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안한게 있는데, 이건 뭘까?
It's so cloudy. I'm sure it's going to rain soon인데 이걸 가지고 똑같은 표현을 I'm sure it's going to rain soon 가지고 it 뭐뭐뭐 rain soon 해도 똑같은 표현 되는 거 조동사 할때 배웠는데 may 땡 might 더땡자 이렇게 해서 무슨 뜻이 돼야 돼?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여기에 이게 있죠. I'm sure 난 확신한다 그랬죠. 그렇죠. 곧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돼? 곧 비가 올지도 모른다야? 아니, 올 거다. 와야만 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스파임에 틀림없다. spy. 이거 어디서 배웠나요? 네. 그쵸. 이거 그는 스파이가 돼야만 된다라는 이런 의무죠. 그쵸. 아니요. 원래는 틀이 없다. 자, must가 무슨 뜻도 있지만,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었어?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배웠죠. 뭐뭐 해야만 한다일 때는 뭐로 바꿔 쓸수 있지만, have to, has to로 바꿔 쓸수 있지만,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I'm sure that he is a spy. 됐습니까? 그러면 it must rain soon. 됐습니까? 곧 비가 내릴 게 틀림없어. 근데 이게 must가 보통 뭐뭐임에 틀림없다 할땐 be 동사로 오는 걸좀 좋아하기 때문에 it must be raining soon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건 must를 가지고도 뭐를 표현할 수 있다. 근데 I must 이러면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I'm sure that we will win the game은 we must be winning the game 이라든지 이런 식이 가능한 말이야. 됐습니까? 요것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운 조동사 have PP를 써야 돼서 아직 가르쳐 줄 단계는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확신을 표현할 때 조동사 must도 쓸수 있다라는 것도 몇 가지로 알려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팝 퀴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거 표현하기 하고 확신 표현하기를 가지고 팝 퀴즈에서 그래서 Is your dad cooking? 그렇죠. 뭐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누구의 능력? 아빠의 어떤 부분에서 했는지 그렇죠 너가 아버지 요리 잘하시나 물어봤죠 Is he good at cooking? 그렇죠 이 쿠킹의 형태 조심하라 했죠 요리하다를 잘할 수 없습니다 요리하는 것 그래서 he's very good at it 안 되겠죠 he's very good at it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쵸 쿠킹 그러면 he's very good at it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거 배틀 준비됐습니까? 다빈 he's very good at it 대신 쓸수 있는 거 조동사 뒤에 동사 모형인데 he can Good it very well. 오케이. 굿이 동사인지 선생님 처음 알았어요. 자, 우리말로 생각해봐. 우리말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래. 그거잖아. 그래. 그럼 수영을 잘한다가 뭐야? 아니, 그는 수영을 잘할 수 있다는 뭐야? 그러면 그는 요리를 잘할 수 있다면 뭐겠어? 그래. He can cook very well. 이런 거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김다솔. He can cook very well. He's very good at it. He's very good at cooking. 또. He is very good cook. 어우, 저 쿠커 안 했다고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네. 어디 한 군데 틀렸죠. He is very good cook. 그는 선생님이다. 그렇죠. 그는 요리사다. 그는 매우 훌륭한 요리사다. He is a very good cook. 중1입니까? 중1이네요. 중2인가요? 자, 근데 이거 보면 이거 S 이 부분에 S 베리 빼버리고 S로 시작하라면 뭐 넣을 수 있지 않나? So? 오케이. 아, 또 딥하게 들어가야 되네. 그렇죠? 춥다. It's cold부터 합시다. It's cold. 그렇죠? 그 다음에 추운 날이다. It's a holiday. 저 똑같은 얘기하는데 뭔가 좀 달라. 됐습니까? 자, 그럼 매우 춥다 만들어 보자. It is very cold. 매우 추운 날이다도 만들어 보자. It is a very cold day. 또 very 말고 이번엔 딴거 쓸래. It is so cold. 그렇죠? It is a so cold day. 안 되죠? 그러면 이거 말고 뭐였더라? 슬슬 기억나야 되는데. 그렇죠. It is such a cold day.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He is a very good cook도 되고 He is such a good cook. He is such a good cook. 그렇게도 훌륭한 요리사야. 자, 이거 했는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 나온 베리나, 쏘나, 서치나 다 공통점이 있어. 뭐 하려고 온 거야? 콜드 꾸며주려고 온 거야. Very cold, so cold, such a cold day. 그런데 쏘는 베리는 되게 좋아. 아무 때나 다 들어가도 돼. 근데 쏘는 명사가 없을 때만 쓸수 있다 했죠. 거꾸로 서치는 뭐가 있을 때만 쓸수 있다. 있을 때만 쓸수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쏘하고 베리하고 서치를 비교하는 문법이에요. 맞습니까? Okay, he's a very good cook. 그 다음에 또 답이, 또 뭐가 있을까? 그렇죠. He's skilled at cooking. 그렇죠. 또, 임다솔. He is able to cook very well. 또 답이. He is excellent at cooking. 그렇죠.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 능력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될 건, 저 학교 선생님들 이제 니들 멍청이로 아는 사람들은 He is a very good cooker. 이러면 돼, 안 돼? 사람을 뭐 만들었어? 밥솥 만들었죠. 됐습니까?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보통은 ER이나 있고, 이름 붙어갖고 하는 사람이 되지만, 쿡 같은 경우엔 조리기구가 되니까, 안 된다라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됐습니까? 납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파퀴즈.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래서 I have a math test tomorrow. 내일 뭐 have a test 이런 표현을 알아두시면 써먹을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까? take a test 이렇게도 쓰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얘랑 얘랑 서로 한번 봐봐. 근데 뭐가 이상하다 하는 거지? 그렇죠. have는 분명히 무슨 시제인데 tomorrow는 언제 일을 얘기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게 바로 뭐기 때문에 오케이 이게 뭐였지 우리말로 정해진 시간표 계획표라 했죠 계획표 계획표상에 있는 미래죠 계획표상에 있는 미래는 무슨 시제로 표현이 가능하다 현재 시제로 표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뭐 이제 그 뭐야 연초에 뭐 계약했을 때뭐 하나 받았었잖아, 그치?
그렇죠. 그대로 잘 돌아가겠죠? 맞습니까? 그게 fixed timetable이었는데 지금 다 바뀌게 생겼네요. 자, 어쨌든 뭐 요거 보면서 이제 곱살이로 옛날에 배웠던 문법 한번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정해진 시간표상에 학사 일정표에 내일 시험치기로 돼 있으니까 그런 걸 보고 fixed timetable 상에 있는 학사 일정표 이런 거에 있는 걸 보고 미래 그러니까 현재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칼질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누구는 무엇을? 네가 시험을 잘볼 거라는 것을. 그렇죠. 그것이죠. 안만 길어봤죠, 이렇게. 근데 막 누가 완벽하네요. 네가 시험을 잘볼 것이 다 해서 다 떼버린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I'm Sure sure that you will you do well on the test. 그러니까. 오케이. 얘는 답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오케이. 칸수가 딱세 개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누구를 뭐한 다음에 생략한 다음에 I am sure you will do well on the test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안 끝났는데요. 배틀 붙어야죠. 임다솔, I'm sure that you will do well on the test 대신 쓸수 있는 거. You must do well in the test. You must do well on the test. 가능하겠고요. 또. 예. I'm certain that you will do On the test, I'm certain that you will do well on the test. 또. I'm confident you will do Well on the test. I'm confident you will do well on the test. 또. It is certain that you will do well on the test. 가능합니까? 어? It is certain you will do well on the test. 네가 시험 잘칠 것이라 는 것은 확실하다. I am certain 뿐만 아니고 it is certain도 되죠. 됐습니까? 아, 그리고 여기에 이게 나왔네. 일부러 나왔나? Dwell on. 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근데 특히 시험 같은 거잘 친다 할때 위에 우리 잘하는 거 표현하기 했었잖아. 시험을 잘 친다 할때 dwell on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프린트를 해줬지? 멍텅구리가. 멍텅구리 이걸 프린트하는 게 아니고 빈칸 있는 걸 프린트해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써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뭐 바로 가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 내가 이거 조금 내가 바꿨는데 정책을 바꿨는데 그거 하기 전에 만들어놨던 그대로 프린트했구나 내가. 자, What are you doing, Nami? 뭐 하고 있는 중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현재 진행형 시제죠. What are you doing, Nami? 자, 그랬더니 일단 저기 I'm making a smartphone case out of my old jeans. 그렇죠. 올드 진을 가지고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드는 중이다. 뭐 아빠 내복 가지고 머리띠 만들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와우, wow, you are good at recycling all the clothes. 뭐 하는 거 표현하기? 표현하기. 좀 이따가 이제 또뭘 시키겠죠, 이거 가지고. 됐습니까? 뭐 했습니까? 헤이, 자, you are good at recycling all the clothes는 칭찬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얘가 뭐라 대답해? Thanks. 그렇죠. I like recycling. It's fun and it's also good for our health. 됐습니까? Our earth, health라고 했는데 내가. 자,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남자 보이와 거울의 대화인 것 같고 둘의 관계는 뭔것 같아요? 친구. 친구 관계인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뭐 둘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거일 때는 뭐 둘의 관계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거의 뭐 친구일 것 같은데 확신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보이의 이름은 몰라요. 저 거래 이름은 나미. 남이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리사이클 하고 있는 데는 보이야, 남이야? 남이 그렇죠. 남이가 뭔가 리사이클 하고 있는데 뭘 만들고 있어요?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들고 있죠. 재료는 그렇죠. 올드니 입던 청바지죠. 낡은 청바지. 낡은 청바지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드는 행위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재활용이라 그러죠. 저 재활용 잘하는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미는 저 리사이클링 하는 거 좋아한대죠? 좋아하고.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하는 게 어떻답니까? 재밌대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재밌기도 하고, 재밌는 것도 좋은 점인데 또 어떻게까지 하다? 그쵸. 지구에 좋다. 친환경적이다. 에코 프렌들리하다. is good for our earth다. 지구를 위해 좋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자세히 토바보기. 뭐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뭐 지겹겠지만. 됐습니까? 얘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하겠죠. 이러면서 이제 뭔 얘기를 할 거냐. make A out of B가 뭐냐? 이런 얘기도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make A out of B가 뭐냐? make A out of B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리사이클링 있는데, 저 you are good at recycling old clothes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는 리사이클링은 꼴도 보기 싫다. 리사이클을 난꼭 쓰고 싶다. 뭐 이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 이 외에도 또뭐 이거 대신 쓸수 있는 표현 뭐가 있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재활용하는 사람 뭐 이런 표현 배웠습니까? 이런 단어 배웠나요? 재활용하는 사람. 그래서 그건 뭐좀 빼는 게 낫겠죠, 그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리사이클링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죠? 네, 리사이클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랑 연결시켜서 뭘또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fun하고 funny가 뭐가 다른지 물어보겠죠. 괜찮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이식 또 나오네? 이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4에 대해서 주목하라, 라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제가 보통 이제 해석하기 숙제를 내면요, 그 문서를 이렇게 만들 때, 요즘 뭐 온라인 숙제 만들면서, 이렇게 그걸 똑같은 걸두번 복사해요. 그래서 하나는 끊어 읽기 해석 쓰라 그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거 해놨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뭐 빈칸 채우기, 올바른 거 고르기, 뭐 이런 거. 알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What are you doing, 나미에서 doing에 대한 얘기. 너무 아는 중이 그렇죠. 뭐 당연한 거죠. 문법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런다. 쌤부터 그렇죠. 현재 분사라는 거. 그러니까 뭐 하는 중이니라고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뭐뭐 하는 중이니라고 물었으니까 making도 당연히 현재 분사겠죠. 만드는 중이다. 뭐 하는 중이니 만드는 중이다. 오케이. 진행 중인 동작을 묻고 답할 때는 진행형 시제를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make A out of B 하면 뭐예요?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A를 만들기 위하여 이러면 뭐 왜라는 질문 같으니까. 됐습니까? 얘가 Y에 대한 대답입니까?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is로 바꿔 쓸수 있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거기에 어울리게 그냥 뭐 물론 다양한 해석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끊어읽기에 맞춰서 문법적인 것도 완성시켜야 되니까 얘를 목적어는 목적어답게 해석하면 그렇죠. A를 만든다. 어떻게 B를 사용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A 자리에 뭐가 오고 결과물이 나오죠. 그렇죠. B 자리에 뭐가 나와요? 재료가 나온다는 거. make A out of B. 오케이. 그런데 얘랑 비교해서 뭘 얘기할 거냐? make B into A라는 표현도 있어. 이건 뭐겠어?
애비 자리를 바꿔놨는데 일부러 바꿔놨죠 뭐. 비를 A로 만든다. B를 A로 만든다. 그럼 B가 뭐가 돼요? 재료죠. A가 뭐가 돼요? 결과물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nto가 있으면 완전 이상한 뜻이 되는 거야. 엉뚱한 전치사, 여기 out of가 전치사 덩어리거든요. 만약에 I'm making a smartphone case into my old jeans 하면 스마트폰 케이스로 뭘 만들고 있어? 낡은 청바지를 만들고 있다는 이상한 얘기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왜 주목을 해야 되냐? 요거 피워놓고 뭐 들어가야 되냐?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아요. 됐습니까? 전치사 빈칸 시험 잘 준비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뭐 이외에도 with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학교 선생님이 얘 대신에 이거 워낙 뭐 variation이 많기 때문에 변동이 많기 때문에 out of 대신에 뭘쓸수 있다라고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그 전사 뭐 선생님 with도 된다라고 근데 내가 뭐 학교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면 굳이 출제 안할 테니까 되게 많아요 사실은 뭘 가르쳐줘야 돼서 바꿔서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는 바꿔 쓸수 있는 전치사를 말씀하셨다면 문제 내겠다는 마음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ow, you're good at recycling old clothes. 이렇게 했네요. 그쵸? 그럼 일단, 리사이클을 쓰는 방법부터 가볼까요? 얘를 리사이클을 쓰면 똑같은 문장? You can recycle old clothes very well. 그쵸? You can recycle old clothes very well. Well, 이렇게 할게요. You can recycle old clothes well. 너는 old clothes를 잘 재활용하는구나.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죠. 그렇습니까? 위에도 뭐 이게 되면 you are able to recycle old clothes very well. be able to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능숙한이라는 S로 시작하는 단어도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you are skilled at recycling old clothes. 됐습니까? You are skilled at recycling old clothes. So you are skilled, 앞에서 봤죠? Be skilled at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동명사 써야 됩니다. You are skilled at recycling old clothes. 그 다음에 good보다 강한 거. You are excellent at recycling old clothes. 이런 표현들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바꾸고 사이클이 뭐야 그나저나? 사이클 이상하게 썼는데? 그렇죠. 원래 이제 순환하다, 한 바퀴 돌다 이런 뜻이죠. 근데 한 바퀴 돌았는데 리가 붙으면 한번더 돌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리가 붙으면 한번더 다시 이런 뜻이죠. 턴 하면은 그건데 리턴 하면 한번더 턴하는 거잖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리가 붙으면 again의 의미라는 거. 리가 붙으면 again 다시 이런 거 보고 접두어라 합니다. 접두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둘중 뭐? 동영상. 그렇죠. 아, 참, 얘도 동명사라는 거 아시죠? 이건. 동명사. 아까 전에는 여기에 뭐 하는 중이니, 만드는 중이다 할땐 현재분사인데, 여기는 리사이클링 하는 것을 잘한다, 리사이클링 하는 것을 좋아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리사이클링의 형태에 대해서 like랑 연결시켜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래서 리사이클링 대신에 또 문법적으로 가능하다. 됐습니까? 리사이클 계속 이용하겠습니다. 됐습니까? I like to recycle.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fun. 일단 fun하고 funny부터 비교해볼까요? funny 됩니까? It's funny. 재미. It's funny 하면 좋아. funny 어떤 그럼 funny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건 웃겨. 뭐 재활용이 웃깁니까? 하하하! 코미디 봅니까?
대신에 이제 fun 대신 쓸수 있는 I로 시작하는 단어는 있죠. interested야, interesting이야. 그렇죠. 그래서 interesting이죠. 무슨 interested입니까? 얘가 interested가 안 되는 이유는 is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렇죠. 그럼 is는 일단 셋중 뭐야? 가리키는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해석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그것은 재밌다 이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is 가리키는 건 뭐야? recycling. 됐습니까? Recycling is fun하고 똑같은 거. 재활용하는 것은 재미있다죠. 재활용하는 것이 흥미를 느낍니까? 흥미를 느끼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형이야? ing. 근데 학교 선생님 치사하게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는지 알아? 이걸 it's fun 대신에 이 문장 싹 드러내고 I am interested in it.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Is 뭐 대신 왔어? Recycling. 됐습니까? 나는 재활용에 관심 있다란 얘기나, 그것은 재밌다란 얘기나, 다른 얘기 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단어의 형태를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예,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이런 문제만 내릴 텐데. 됐습니까? 제가 학교 안 가게 기도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일단, 해석하는 it이야? 안 하는 it이야? 그렇죠. 인칭 대명사. 그것이죠. 그럼 뭐 대신 왔어요? 당연히. 그렇죠. recycling 대신 왔죠. recycling is also good for our ear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for 왜 주의하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어떤 문제? 여기 뭐 들어가니? 여기 뭐 들어가니? 여기 뭐 들어가니?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뭐 아니면 뭐 여기 엉뚱하게 뭐 it's also good at our earth 있다고 해놓는다든지 엉뚱한 거지 그런다든지 뭐 재활용은 지구를 잘한답니까? 지구에 이롭다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엉뚱한 여기 at 같은 거 for 들어가야 될 자리에 at 들어가면 안 되고 at 들어가야 될 때 for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보건 전치사 빈칸 문제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 단골 출제 문제예요.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미야, 너뭐 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나미, Nami? 난 만드는 중이야. I'm making What? a smartphone case. Case. With what? 아, 참. Out of what? Out of old jeans. 재료 얘기할 때 all out of 쓴다는 거. 와우, you are cleaning old clothes. 됐습니까? Old clothes. 고마워. Thank you. I like cycling. It's fun and it's good. 미안. Also good for our earth. 됐습니까? 올소를 빠트렸군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거는 혼자서 뭐 안내방송 이런 걸 보고 어나운스먼트라 그러죠. 그렇죠? 아, 여기는 어나운스먼트라기보다는 뭐 어드레스라고 보면 되겠구나. 그렇죠? 이런 좀 이런 뭐 스피치라고도 하고요. 스피치나 어드레스라고 그러죠. 어드레스 주소 아니야? 둘 다. 오케이, 연설도 돼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llo everyone, I'm Kim Yuji. I want to be your class president. I'm a good listener and always try to help others. I'm also good at planning fun school activities. I work hard for our class, so please vote for me. Thank you for listening. 오케이, 그래서 일단 글의 종류는 뭐 연설문이었는데요. 연설문이나 뭐 정견 발표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인사한 사람 이름이 나오네요. 그렇죠? 안녕 얘들아, 내 이름은 김준진이라 했을지 이름 김준진인데 연설한 이유는? 학교 회장이 되고 싶어서. 그렇죠. 반장 되고 싶어서 I want to be a world class president. 되고 있죠. 되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되고 싶으니까 자기가 뭘 잘한다라는 것들, 뭐 자기가 왜 프레지던트가 되면 뭐 우리 반이 잘될 거라는 거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겠죠. 그 장점으로 내세운 것첫 번째는 뭐예요? 잘 들어주는 사람. 그렇죠. 남의 말에 귀를 잘. I'm a good listener.
잘하는 거 표현했네요. 네. 잘하는 거 표현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자신의 또 다른 장점은 도우려고 항상 노력을 한대죠. 그쵸? 나 항상 타인을 도우려고 애쓴다. 그러니까 이타심이 많다. 뻥이죠 뭐. 항상 되고 나면 뭐. 그 다음에 장점 뭐 얘의 장점이 뭔지 쭉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가 말하는 장점이지만. 오케이,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답니까? 그쵸. 재미있는 학교 활동 계획을 잘 한대죠. 그쵸. I'm also good at planning fun school activities.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자신의 장점. 몇 가지 얘기한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 얘기했죠. 그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이제 앞으로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하니까 지금부터 무슨 시제? 그렇죠. 지금까지는 무슨 시제였어? 자신에 대한 팩트를 쭉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재 시제인데 이건 앞으로 할 일이니까 이제부터 미래 시제죠. 여기부터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할까? I will work hard for our class. 뭐 당연하게 뭐 I don't, I will not work for our class.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겠죠. 됐습니까? Okay, so please vote for me. 그러니까 나한테 투표해달라. Thank you for listening. Thank you for listening은 뭔 뜻이에요? 고마워.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름이 뭔데? 인데 뭐가 되고 싶고? 반장이 되고 싶고 반장으로서 자신이 가진 장점은 세 가지 뭐? 굿 리스너다. Always try to help others. 다른 사람들을 후원한다 또. 잘하고 그쵸? 앞으로 열심히 할 거니까 자기를 뽑아달라고 했고 들어먹었다. 이것도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거 뭐가 있냐? 일단 뭐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있습니까? I want to be your class president. 뭐 프레지던트라는 단어는 아시죠? 대빵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I'm a good listener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잘하는 거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뭐 항상 타인을 도우려고 노력한다는 잘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있습니까? 오케이, 요 얘기하겠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트라이는 왜이 꼬라지인지도 얘기하겠죠. 트라이가 뭐 여러 가지 꼬라지가 있는데 얘는 왜 하필이면 트라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 그쵸? 그 다음에 얘 always 무슨 부사? 빈도 부사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 also good at planning fun school activities에서는 뭐 요거 얘기하겠죠? 요거 조심해야 되고 요거에 대한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대신 쓸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ill work hard. hard에 대한 얘기하겠죠? 오케이. 무슨 시냐? 뭐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냐? 뭐 이런 것도 얘기하겠죠? 네, for가 들어가서 뭐 전치사 이런 것들 뭐 내가 열심히 일할 건데 우리 클래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니까 전치사 for가 들어가는 게 적당하겠죠. 오케이, for가 또 나오네. Vote for me. 됐습니까? for가 자꾸 나오네. Thank you for listening. for가 또 나왔네. 됐습니까? 오케이, listening 꼬라지에 대한 얘기 하겠죠. 왜 꼬라지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먼저 I want to be your class president에 대한 얘기, to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래서 무슨 용법? 명사용법이죠. 나는 your class president 되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to be의 형태에 대해서 want랑 해서 그래서 being으로 바꿔 쓸수 없죠. want는 to도만 좋아하는 거예요. 뭐 말하고 닳겠죠. 그런 애가 또 뭐가 있었더라. want to do, hope to do. 그러니까 미시 wish to do. 지금 want 종족 소환하고 있죠. hope 나왔고, 그 다음에 wish 나왔고. 오케이, T로 시작하는 게 있었는데. 그렇죠. decide to do, decide 결정하다. 또. 플랜 plan to do.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페일도 있고 뭐 하는데요. 오케이. I want to be your class president. 뭐 이것도 살펴보면 딥하게 살펴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I'm a good listener.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는 거 내가 남의 말을 잘 듣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I am good at listening. 그렇죠. I am good at listening to others. 하면 되겠죠. 타인의 말 듣는 것을 잘한다. I am good at listening. 됐습니까? 또. I can listen to others very well. very well. I can listen to others. 나는, I can listen to others. 나는 타인들의 말을 잘 들을 수가 있다. I can listen to others very well.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표현들 막 가는 뭐 아이 뭐 여기다 I am skilled at 이건 좀 어색해. 이건 기술이 아니니까. 됐습니까? 뭐 I am excellent at listening to 이거는 뭐 괜찮고요. 됐습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다음에 일단 트라이가 왜 꼬라지인지부터 먼저 보자. 트라이 왜 꼬라지예요? 명사이기 때문이다. 왜 이꼬라지야? I am try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I 자, 그래서 try가 왜 이꼬라지인지에 대한 대답을 하는 문법을 보고 방금 얘기했듯이 그래, 얼추 나왔어. 이걸 보고 무슨 문법이라고 한다? 생략이라고 하라, 생략. 만약에 he is a good listener and always tries가 돼야 되는 거. 중1, 중학, 중 1, 2학년들 많이 속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주어를 he로 바꿔놨어. 그러면 he is로 돼 있는 건잘 봐. 뭐, he, Emily는 없잖아. He is a good listener and always try 해놨는데 틀렸는지 모르고 있어.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디에 뭐가 생략됐다? 여기에 I가 생략됐으니까. I always tr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트라이가 왜 꼬라지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문법을 보고 생략이라고 합니다. I'm a good listener and I try. 됐습니까? And I always tr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lways를 보고 빈동사라 그러고 조비 뒤 일반 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동사조에 일반 동사 압뭐 들어갈 자리? 그렇죠. 나는 애쓴다. I try. 난 애쓰지 않는다. I don't try. don't 자리에 always 들어가면 되고요. 빈도부사 위치. 일반 동사 앞이죠. 그다음에 to에 대한 얘기. 일단 넷중 뭐 명사적이고요. 그다음에 helping으로 바꿔 쓸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문장만 가지고 넣을 수 있는데 전체 문장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try to help 할때 try to help 하면 try의 뜻이 바뀌는 거야? help의 뜻이 바뀌는 거야? Try. 그렇죠? try가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시도해보자. 오케이, try to 동사 원형은 또 try의 뜻이 뭐가 된다? s다 노력하다 라는 뜻이죠. 시험 삼아 해보는 게 아니고요. try to do는 땀 흘린다 해서 try to do는 땀 흘려 try to do가 땀 흘려요. try to do 할때 try의 뜻은 애쓰다 노력하다고요. 문법적으로 모두 어떤 형태도 가능하지만 try 동명사 목적어도 되지만 이때의 try의 뜻은 시험 삼아 해보다. 내가 시험 삼아서 뭐 나한테 이득이 없는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딴 사람들 도와보는 거야. 딴 사람들 도우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쓰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try to do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helping으로 바꿔 쓸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문법적으로는 되지만 try의 뜻이 전체 문장과 어울리지 않는 뜻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try to 밖에 안 된다. 그럼 to help는 명사적 문법이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thers. others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니까. Other people, other students.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s가 붙었단 얘기는, other 뒤에 s가 붙었단 얘기는, other의 분사가 명사란 말이야, 형용사란 말이야. 명사의 복수형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others.
됐습니까? 그러니까 other가 이렇게 명사도 되지만 other가 뭐도 돼? 형용사도 돼. 다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 so also good at planning. I can I can plan fun school school activities very well. I can plan very well. I am excellent. 뭐 이런 것도 있죠. I am excellent at planning. planning. 그것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많습니다. I am a good Planner. planner. School activity. I'm a good school activity planner. 됐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죠. I'm a good school activity planner. 이런 표현들 전부 다 플랜을 잘한다. 계획 잘 세운다. 난 계획 잘 세운다는 게 장점이었어. 네, 그 다음에 펀에 대한 얘기 바꿔 쓸수 있는 건 Interesting. 그렇죠. 흥미를 들게 만드는 학교 활동이니까 interesting으로 바꿀 수 있죠. 흥미로운 학교 활동. 됐습니까? 오케이. interesting. 둘중 뭐? 현재 문사죠. 흥미를 느끼게 하는 여기 planning은 동명사고요. 여기에 fun 대신에 interesting 넣었을 때는 현재 분사. 오케이. 그 다음에 hard의 뜻이 일단 무슨 뜻이에요? 열심히 그러면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찌 시죠. 부사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얘가 hard가 하는 일이 work를 꾸며주냐. work가 동사로서 일하다니까 어찌 일하다? 열심히 일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hard하고 hardly에 대한 얘기. hardly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둘이 아무 관계 없다. hardly 여기에 I will work hardly 이러면 와우. 난 거의 일을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위치는 저 위치 hardly가 저 위치는 아니지만 I will hardly work 하면 난 거의 일을 안할 거란 얘긴데 어쨌든 여기 hardly 들어가면 막 원어민들 깜짝 놀랄 겁니다. 거의 일을 안할 거라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연달아 나온 전치사였어. 우리 반을 위하여니까 for our class. 됐습니까? I will work hard. 열심히 할 것이다. 이거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니? 이런 거. 전치사는 늘 그런 거 나온다 했죠. So, please vote for me. 그래서 vote for 하면 찬성표 던지는 거야? 반대표 던지는 거야? 찬성표. 됐습니까? Okay, vote for me. 전치사 빈칸 됐습니까? 나를 찬성해서 여기에 for는 찬성하는 이라는 전치사 의미입니다. 뭐 반대표 던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vote against 이렇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Vote for me. 그 다음에 thank you for listening. 일단 listening은 둘중 뭐예요? 동명사고요. for listening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왜 고맙다? 들어줘서 고맙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helping. 그렇죠. Thank you for coming. 더 기프트 고마워. Thank Thank you you for for. 더 기프트. 여기에 뭐가 오면 된다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가 thank you for 뒤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반드시 뭐의 형태로 와야 되는 걸 주의해라. 동명사 형태. Thank you for come 이러면 안 돼.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listen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뭐뭐를 잘하다라는 뜻으로 can의 능력이고요. want to do. Thank you for doing. 알아두시라. 오케이. 그래서 hello everyone. I am 김유진. I want to be your class president. I'm a good listener and try to help others. I am also good at planning fun school activities. 그렇습니까? 스피킹 열심히 했으면 잘 돼야죠. 계속해서 I'll work hard for our school.
Our classes, so please.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됐습니까? 이렇게 한글 보고 쭉 얘기할 수 있으면 뭐잘 준비되어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한 시간 한다고 그랬고 더 하고 있죠, 선생님. 오케이. Listen and speak to.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능력 말하기였어요. 됐습니까? 우리가 능력 말하기도 했고 또 뭐도 했더라. 그렇죠. 확신 말하기. 됐습니까? I'm sure, I'm certain, are you sure? 이런 것들이 기본 형태였습니다. 오케이, 먼저 대화를 쭉 살펴보면 보이하고 걸이 대화를 하는데요. 일단 보이가 뭐래요? Is something wrong? 이러고 있죠. 뭔가 뭐 신디의 표정이 어떻길래 이런 얘기하는 걸까? 틀림없이 안 좋겠죠. 뭔가 표정이 안 좋으니까 Is something wro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신디가 뭐래요? Give a speech in front of the whole school. I'm so nervous. 됐습니까? 그래서 신디가 뭔가 표정이 안 좋은 이유는 저 연설해야만 되죠. 그렇죠? 어디서 연설해야 돼요? 그렇죠? 학교 전체 뭐 반에서도 아니고 그렇죠? 됐습니까? 강당에서 학교에 학생들 다 모아놓고 연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분이 어떻겠어? 그렇죠. 어떤 상태야 지금? 넓어스한 상태죠. 매우 넓어스한 상태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자, 이럴 때 이제 얘가 해야 될 말은 뭐 하는 표현? 위로하고 cheer up 이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don't worry. 그다음 be cool. You will do a good job. 그렇죠. 그래서 너뭐저 연설 잘하니까 난 네가 저 굿잡 잘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확신 말하고 있죠. 저이 부분이 바로 주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방금 전에 봤던 중요한 것도 있네요. 그 근처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렇게 위로 해주니까 일단 뭐라 그런다? No, I feel much better now. 그래서 다빈 멋지 비교급 찾아봤나요? 아직 제가 보낸 거안 열어봤군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 파악 쭉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이의 이름은 그렇죠. 됐습니까? 민호네요. 저 남자 이름 나왔습니다. 민호고요. 여자 이름은 신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안색이 안 좋은 애는 민호야, 신디야? 그렇죠. 신디가 안색이 안 좋죠. 그걸 보고 민호가 뭐 잘못됐니? Is something wrong? 이라고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고, 됐습니까?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고, 매우 걱정되는 일이 하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고, 뭔가 중요한 일이나, 뭐, 좀 뭐, 부담되는 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되는 일이 뭡니까? Give a speech in front of the whole school. 그쵸. 학교 전체 앞에서 연설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신디의 기분은 어떻다? 그렇죠. 긴장이 바짝 돼 있는 거죠. Worried 할 거고요. Nervous 하겠죠. 걱정되고 긴장되고 그러겠죠. 걱정하지 말라 그랬고 신디는 연설을 잘하고 그다음에 저 신디는 잘할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민호가 잘할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뭐다 예입니까? 오케이, 잘할 거라고 확신한 사람 민호야, 신디야. 오케이, 보이가 한 말이잖아. I'm sure you will do a good job은. 됐습니까? 민호는 신디가 잘할 거라고 확신했고요. 그다음에 그 말을 듣고 참 단순하게도 기분이 훨씬 좋아졌죠. 됐습니까? 여긴 좀 얘기할 게좀 있네요. 자, 일단 여기에 is something wrong 대신 쓸수 있는 표현 얘기하겠죠? 그렇죠. 상대방이 뭔가 안 좋아 보일 때 여러 가지 표현들 이거 대신 쓸수 있는 거. 그 다음에 some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have to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give a speech는 외웠습니까? 그쵸. give a speech 대신 쓸수 있는 거뭐 있었는데, 그치? give a speech. 뭐 in front of 반대말 뭐 이런 거 물어봐야 됩니까? 오케이. hall이 뭐예요? 전체. 그니까 뭐 e로 시작하는
이거 알려줄까 말까. 이제 할 필요 없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so 대신에 very가 되는지 아니면 뭐겠어? such가 되는지 여기 얘기해주면 되겠죠? 또는 뭐 이게 막 표정이 막 이런상 이래 갖고 넓었으면 이거 말고 너무 긴장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뭐도 끼워줄까? too. I'm too nervous. 뭐라고 그랬습니까? Don't worry, you are a very good speaker. Okay, don't worry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얘가 뭐 된다 그랬으니까, 긴장된다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마할 수도 있고, 긴장하지 마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뭐, 얘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거, 이런 상황에서. 혹시 전신마신 다 칠한다, 맞지? 저 표정은, 저 웃음은, 에이, 알면서 왜 계속해. You are a very good speaker는 뭐, 그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sure you will do a good job. 뭐, 요거 뭐, 생략된 거라든지, 그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기서 do a good job은 뭘 잘하는 거예요? do a good job. 연설을 잘하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 In front of the whole school에서. 그니까. 오케이. Thanks 뒤에 생략된 말 보이죠? 좀. 뭐,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좀. 뭐 아까 나왔던 그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feel much better now. 자, much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는데 여기 나왔기 때문에 내가 설명할 수 있네요. 근데 한두번 정도 본것 같은데 이 이런 much에 대해서. I feel much better now.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썸부터 먼저 얘기하자. 썸에 대한 얘기. 비정상이죠. 그렇죠? 썸은 묻지도 않거나 묻지 않고 또는 낯이 없는 문장인데 지금 묻는데 사용됐죠? 그렇죠? 그 말은 저이 썸이 어떤 썸이란 얘기야? 어떨 때 묻는 문장에 썸이 사용됐어요? 그렇죠. 권유. 아, 그렇게 어렵게 나는 안 가르쳤는데 물론 뭐 권유 맞죠. 자, 권유라는 표현 대신에 권유라고 하면 좀 여러분 잘못 받아들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 그랬냐. 어떤 대답을 기대할 때, 그렇죠.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신디 얼굴이 어때? 막, 아, 웃고 있는 거야? 내가 얼굴에 막 금이 줄줄줄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디는 분명히 뭔가 안 좋거나 걱정되는 게 있는 게 틀림없어 보이니까 is anything wrong이 아니고 뭐라고 한 거다? is something wrong?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뭔가 잘못됐니 이런 뜻인데, 됐습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분명히 잘못된 게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것 같아서, 됐습니까? 그게 바로 묻는 문장, 대답이 뭐일 게 뻔할 때, yes일 게 뻔할 때 사용하는 썸이란 말이야. 비정상인데, 그러면 뭐 애가 뭐 그냥 이렇게 있는 애가 있어 이렇게. 그럼 얘한테는 is anything wrong 이렇게 묻겠죠. 맞습니까? 뭐 기분이 얼굴에 안 보이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뭐잘돼 가는지 아니면 뭐뭐좀잘안돼 가는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볼 때는 is anything wrong? 뭐잘돼가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is anything wrong 이거는. 근데 애가 막 이러고 있어. 그럼 그때는 is something wrong 이런단 말이야.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바꿔 쓸수 있는 건 Are you okay? are you okay? 그 저거 괜찮네요. 괜찮니? are you okay? 또 What's the matter? 그렇지. 뭐가 문제야? What's the matter? 또. What's the matter가 되면 뭐가 잘못됐니도 되잖아. 뭐가 잘못됐니? 그렇죠. What's wrong? 관람객 같네요. What's wrong? 또.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배웠던 문법을 한번 써보고 볼까?
자, 있니 없니 물어볼 거야. 있니 없니. 그쵸?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 이런 단어가 떠올라야죠. 그쵸? 근데 물어야 되니까. Is there? 있니? 그러면 이 뒤에 붙여야 될 말은 뭐가 오느냐? 잘못된 뭔가 있니? 이런 질문 되겠죠? 그쵸? 그러면 is there wrong something이야? Is there something wrong이야? Is there something wrong? 그렇죠. Is there something wrong? 아, 배웠던 게막 탁탁 써먹히는 거 보면 재밌지 않냐? 재미없으면. 예, 알겠습니다. Is there something wrong? 잘못된 게 있니? 됐습니까? Okay. Is everything okay?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니까 근데 is everything okay는 뭐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진짜 뭐잘 돼가는지 안 돼가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 뭐잘 돼가 뭐 이런 느낌. 근데 이건 틀림없이 뭔가 걱정거리가 있어 보니까 Are you okay? What's the matter? What's wrong? 뭐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도 되죠. What's the problem? 뭐가 문제야?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뭐 problem하고 matter는 명사니까 여긴 꼭 더를 써야 돼요. What's the problem? What's the matter? 아니면 wrong은 형용사니까 What's wrong? 뭐가 잘못됐어? Is there something wrong? 잘못된 뭔가 있니? 이거 어순주의하라고 했던 그거죠. Is something wrong? 이 여기서는 something이 주어인 거예요. Is it wrong처럼 여기서는 something이 is there 뒤에 와서 그뭐 그런 겁니다. 오케이 okay, 그다음에 잘못된 거 이제 안 부분은 다양한 표현들 이런 것들 봐줄 것 같고 여기에 any가 아니고 some이 사용된 이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have to에 대한 얘기. 오케이 okay, 그러면 뭐로 바꿔 쓸수 있고 must로 바꿔 쓸수 있고 must not은 무슨 뜻인데? 그렇죠.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뭐의 표현이야? 금지 없죠. 금지. 근데 have to에 not 넣으면 뭐가 돼요? 오케이. 일단 형태가 어떻게 돼? have to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그렇죠. don't have to. 또 have not to 이러지 마세요, 제발. have not은 현재 완료 시제 때 쓰는 겁니다. have to에 not을 넣으면 don't have to고 얘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금지가 아니고 뭐다. 얘는 불필요죠, 불필요. 할 필요가 없다. 정리하면 have to하고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obligation 의무를 표현할 수 있지만 must not 하고 not을 집어넣었을 때는 뜻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must not은 해서는 안 된다고 have to에 not을 집어넣은 don't have to는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 Okay, give a speech. 연설하다고 했고, in front of the whole school. 뭐 전체 학교 앞에서. 그래서 I am very nervous 됩니까? 네. I am such nervous 됩니까? 아니요. I am too nervous 해줘. 네. 됐습니까? 그러면 난 너무 긴장돼. I am too nervous. 뭐 하기에는 to give a speech in front of the whole school. 방금 뭐 써먹었어? 그렇죠. I am too nervous. 난 너무 긴장돼. 뭐 하기에는 to give a speech in front of the whole school. 그래서 to give a speech 하겠대, 못 하겠대. 못 하겠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nervous 대신에 뭐 W로 시작하는 거 해도 되겠죠? 그렇죠? nervous 대신 쓸수 있는 건. 그렇죠. I am so worried. 이것도 가능하죠. 난 너무 걱정돼. 난 너무 긴장돼. I'm so worried about it. I'm so nervous about it. 오케이, okay, don't worry, 뭐 하기? 그쵸, 위로라기보다는 얘가 슬픈 건 아니잖아. 위로 조금 안 맞죠. 격려하기라 하죠. 격려하기. 그러면 이제 격려하기니까 don't worry 대신 쓸수 있는 거. Don't be nervous. Don't be nervous. 그렇지. nervous가 형용사니까 be를 붙여야죠. 긴장하지 마. 이럴 수도 있겠죠. Don't be nervous. 또. 힘내. Shut up. 그렇죠. 때려. Cheer up. 이 아니고. 힘내. Cheer up. 온라인 수업하는 애들 때문에 내가 또박또박 써야 되나? 이 정도 알아보겠지? 중2인데. Cheer up. Don't be nervous. Don't worry. 됐습니까? 예, 격려하는 다양한 표현들 있죠. 힘내. 됐습니까?
Cheer up. Everything will be okay. 됐습니까? You can do a good job. You will do a good job. 오케이. 그래서 격려하기 표현들 쭉 봤고요. 그 다음에 You are a very good speaker. 뭐 하기? 능력. 그렇죠. 잘하는 거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you are a very good speaker. You are such a good speaker. Speak very well. 아니, speak는 좀 어색해. 너는 연설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니까 you can 연설하다. You can give a speech very well. 됐습니까? 뭐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죠. 뭐, you are skilled at 됐습니까? You are excellent at. You are very good at speaking. 됐습니까? You are very good at speaking. Okay, I'm sure that you will do a good job. Sure 대신 쓸수 있는 시로 시작하는 certain도 있었고 또 시로 시작하는 confident. confident 뭔 뜻이길래? 자신 아는 자신감 있는 I'm confident you will do a good job. I'm certain you will do a good job. I'm sure you will do a good job. It is certain that you will do a good job. You must be doing a good job. 됐습니까? 훌륭하게. You will give a good speech. 뭐 이래도 되겠죠. You will give a good speech. I'm sure you will give a good speech. Thanks for 그렇지. Thanks for cheering whom? Me up. Thanks for cheering me up. Cheer up 무슨 동사? 이어 동사. 있습니까? Cheering up me 하면 안 되죠.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죠. Thanks for cheering me up. 격려해줘서 고마워. 뭐 이외에도 뭐 thanks for saying so 하면 되겠죠? 여기 나온 김에 해볼까? 그러면 thanks Mino라는 말은 친절하구나. 너는 뭐해서? You 뭐하고 갈까요? 어. You are kind. Where to say so? 오케이, 요거랑 같은 거 뭐가 있었더라? It's kind of you to say so. 와우. 됐습니까? 의미상의 주어죠. For you 쓰면 안 된다는 거. It's kind of you to say so. 그렇게 말해줘서 친절하구나. 됐습니까? Okay, thanks for cheering me up, Mino. You are kind to say so. It's kind of you to say so. 그렇게 말해줘서 넌 친절해. Okay, 이렇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니까 I feel much better now. 이 much가 뭔 뜻이래요? 옆에 보니까. 그렇죠, 훨씬이죠. 자, 이제 much에 대해서 새로운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는 much는 두 가지 뜻으로 알고 있어요. Okay, 그래서 뭐 thank you very much 할때 much는 뭔 뜻이야? 그렇죠. 무슨 씨야? 그렇죠. 이건 많이죠, 많이. 그렇죠? 그다음에 much money 이것도 배웠죠. 이건 만원이죠.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 much를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이제 번호가 하나 더 붙은 거죠. much가 무슨 뜻도 있다. 훨씬이라는 뜻도 있다.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머치가 이거 배럴가 원래는 어떻게 생겼는 거지? 굿 배럴맨. I feel good now. 나 기분 좋다 줘. I feel good 하면 원급으로 기분이 좋은 거죠. 나 기분 좋아. 근데 배럴 내가 I feel better 하면 난 기분이 더 좋아졌다 줘. 그래서 굿을 보고 뭐라 그러고 이라 그러고 배럴을 보고 비어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머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러냐? 자, 비교급 수식할 때는 이딴 거 써서는 안 된다. I feel 머치 굿이야. I feel very 굿이야. I feel very good. 그렇죠. 자, 여기에 배러가 아니고 굿이었을 때 머치를 못 쓴단 말이야.
자, 뭔 소리예요? 멋지든 베리든 하는 일은 똑같아. 전부 다 형용사인 베러 또는 굿을 꾸며주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베리 굿. 어찌 굿? 매우 좋으니죠. 그렇죠? 소 굿. 매우 좋으니죠. 자, 그런데 비교급을 전 그래서 이거 좀 어려워서 제가 학창 시절 때는 매우는 소 베리지만 매우 말고 뭐는 훨씬은 멋지다. 훨씬 좋으니 어울려. 훨씬 더 좋으니 어울려. 훨씬 더 좋은. 그렇죠. 훨씬이란 말 뒤에는 우리말에도 그렇듯이 훨씬 더 어떻다라고 얘기하기에 어울리죠. 그러니까 우리말 훨씬 뒤에 뭐가 어울리듯이 비교급이 어울리듯이 멋지 뒤에 비교급이 와야 한단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면 참 좋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멋지랑 바꿔 쓸수 있는 게 있는데 멋지랑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을 가진 애들이 있다? 훨씬이란 뜻을 가진 애들이 있으니 이제 얘들을 알아둬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자꾸 니들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나면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얘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걸 골라 아니면 비워놓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모두 골라라든지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걸 골라라 이렇게 하는데 들어갈 수 없는 걸 고르라는 건좀 쉬워. 베리나 쏠 테니까.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훨씬 much, 훨씬 a lot, 훨씬 far, 훨씬 even, 훨씬 still. 오총사입니다. 자, 훨씬이라는 뜻을 가진 애들 쭉 얘기한 거야. 춥습니까? 아니요. 왜 울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외워질 리가 없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Much better, a lot better, far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Much better, a lot better, far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훨씬 더 좋은이란 말을. 이건 뭐 시험 기간 때 이건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나면은. 오케이. 훨씬이란 뜻을 가진 애들. Much better, a lot better, far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a lot은 많이란 뜻으로 배웠죠? 근데 a lot이 훨씬이란 뜻도 있고 far는 무슨 뜻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먼이란 어떤 시도 되고 멀리란 어떤 시도 되는데 훨씬이란 뜻도 있단 말이야. even은 지금까지 무슨 뜻으로 알고 있었어? 심지어란 뜻이 또 있고 훨씬이란 뜻도 있단 말이야. still 무슨 뜻으로 알고 있었어? 여전히 아직도 뭐 가만히 있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형용사로서. 근데 얘가 훨씬이란 뜻도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훨씬 더 좋아졌다.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빈, 요새 뭐 컨디션 안 좋아? 왜 이렇게 비리비리해? 어?